아, 제가 정말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뭐 피부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그리고 관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 도구가 없잖아요. TV를 보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TV를 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그냥 손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가슴 앞에 올려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목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목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드는 것과 내가 손으로 근육을 잡고 당긴 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희가 흔한 뭐 전문용어로 광견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광견근이라는 거는 겉에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정을 짓는 표정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육은 하각 턱부터 쇄골 위에까지 덮여 있어요. 쇄골은 여기 우리 튀어나오는 뼈 있죠. 여기를 쇄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덮여 있어요. 아까 제가 거북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장시간 모니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근육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하각턱에 붙은 근육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하각이 이중턱이 발달이 돼요. 그것을 늘려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잡고 당겨서 이렇게 늘려주시는데, 여기 하면 안 되겠죠. 넓게 붙었기 때문에 측면에 쇄골 아래 손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측면도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우리가 윤곽 관리,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계들을 쓰시잖아요. 기계를 사자니 돈도 아깝고 그러실 때는 저희 집에 항상 있는, 이게 뭡니까? 저희 밥 먹을 때늘 쓰는 숟가락이죠. 숟가락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푸셔야 되냐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숟가락을 가지고 저희 얼굴에 있는 모든 라인을 한번 풀 건데, 저희가 앞에 이마 있죠? 이마랑 뒤에 있는 여기를 후두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두 근육은 하나의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했었을 때 얼굴 형태가 변해요.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도 이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주기만 해도 얼굴 형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숟가락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헤어라인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어라인에서 한두 마디 정도 여기까지 숟가락으로 그냥 긁으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올릴 때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쪽으로만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라인 전체. 그래서 TV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TV 보시다가 그냥 심심할 때 내가 얼굴을 좀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 숟가락으로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극도 없고 면이 둥글다 보니까 하기도 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느낌 받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껌이나 딱딱한 오징어를 씹으시면 여기가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뻣뻣한 게 아니라 여기도 뻣뻣해요. 여기를 측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씹는 근육을 교근이라고 하는데 이 교근 중에서도 이 연결된 걸 저작근이라고 해요. 씹는 기능을 한다는 근육인데 그래서 저희가 얼굴이 커지는 데는 교근이 발달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축두를 풀 건데 이것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귀 위에 이렇게 부채 모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그냥 TV 보시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형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제 얼굴도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건데 이것만 해주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넓은 광견근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근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 통증 있으신 분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셔도 목이 굉장히 편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돌렸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관이 있어요, 관. 이 관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이렇게 헤어라인 옆으로 붙어 있는 넓게 붙어 있는 근육이 사각근이에요. 흉쇄유돌근은 목을 돌려줄 때 도와주는 근육이고, 사각근은 목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도 문제가 생기면 뒤에 목이 뻣뻣해지거나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통도 많이 오실 수 있는데, TV를 보시면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돌려서 튀어나오는 흉쇄유돌근은 귀 뒤에 톡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기만 해도 목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이렇게 잡아서 풀어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반대도. 근데 처음에 하시면 되게 아파하신 분들이 많아요. 굳어있기 때문에. 작가님도 모니터를 많이 보시니까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설렁설렁 해주시고, 사각근은 어떻게 푸시냐면, 쇄골. 쇄골 3분의 1 지점을 여기 들어가는 부위 있어요. 그냥 손으로 설렁설렁 눌러주시면 돼요.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돼요.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설렁설렁 그냥 눌러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얼굴 형태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북목이신 분들이나 목 통증이 많으신 분들, 거북목이 아니어도 목 통증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견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턱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많은 여성, 언니분들, 동생분들, 이런 간단한 것만 해주셔도 얼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시술도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이런 스트레칭만 매일매일 해주셔도 얼굴 형태가 확실히 바뀝니다. 아, 자,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뷰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시트팩인데, 우리 이수진 대표님이 페이스모아 시트팩 마스크 전문가시잖아요.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저희가 보통 마스크팩만 사용을 하세요, 집에서. 근데 마스크팩만 사용하지 마시고, 집에 랩도 있잖아요. 비닐랩. 비닐랩을 마스크 위에 한번 덮어주세요. 이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밀폐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밥을 먹기 전에 랩을 덮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식을 수도 있지만, 나쁜 이제 공기 중에 그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분이 날아가서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랩을 씌우면, 랩을 벗겼었을 때, 안에 물기가 맺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밀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팩을 해도 좋지만 원체 수분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뺏기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이때 랩을 덮어 씌워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집에 간단하게 마스크팩 있으시면 그때 랩도 같이 한번 써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매력적인 얼굴로 바뀌실 거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피부 때문에 돈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세안, 모든 전문가들 말해요. 세안. 내 피부에 제일 잘 맞는 세안제를 꼭 하나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좋은 피부로 건강하게 가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근처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처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가까운 피부 관리실 가셔서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매주 받기 힘드시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세안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효소 세안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효소 세안제는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가루 분말인데 이 폼클렌징을 가루로 얼려놓은 거예요. 동결 건조시켜 놓은 건데 이 성분은 단백질 분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피부는 각질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 폼클렌징도 마찬가지예요. 손에서 충분히 문질러서 거품이 빵빵하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얼굴을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었을 때 세정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보통은 급해서 폼클렌징 짜서 얼굴에서 비비세요. 얼굴에서 비벼서 얼굴에서 거품을 만드시는데 그럼 세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에 마사지를 하듯이 한 1분 이상, 제발 30초 세안하지 마세요. 10초, 30초 세안하시면 안 좋아요. 1분 이상 세안을 하셔야만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꼭 그렇게 세안을 한번 해보시면 피부가 세안 후에 반짝반짝 거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저희 윤곽 관리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솔직히 이 책이 뭐 일반 분들, 뷰티 분들한테 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뭐 보통 이 책을 접하시고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뷰티에 우리 일반 분들도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보셨다시피 저희 뭐 관리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분들도 뷰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뷰티 라이브 솔루션을 판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